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일의 톡톡톡입니다. 이곳은 서윤수님이 리드해 주시는 나다움 감사에서 초대를 해주신 엄남미 작가님,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의 저자이시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강연을 전국적으로 펼쳐주시는 대단한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서윤수님한테. 저하고 한방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좋은 기회니까 내가 숟가락을 좀 얹자 그랬더니 흔쾌히 작가님하고 통화를 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기왕이면 젓가락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숟가락, 젓가락 사이에서 불편한 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깡 시작할 때 보니까 네네. 환영도 열정적이고 뭐 연호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대선주자 바뀌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겁게 환영을 해주셔서. 엄 작가님 신작 기적의 일조 습관 지금 이제 갖고 계시기도 한데 여기에 부제가 이제 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미라클 솔루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법을 제시해도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간략하게라도 키워드를 좀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되죠. 네, 어떤 키워드를 주실 수 저는 이 습관을 실천해가지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을 해요. 내가 정말 꿈을 꾸고 뭔가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 비워진 상태에서 뭔가를 떠올리니까 그래서 제가 1초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걸 계속해서 쌓아오다 보니까 6년 동안 1초가 몇 번 모였겠어요? 그렇겠죠. 계산하실 수 있어요 혹시? 자 그럼 계산기에 맡기고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원래의 기적을 발견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라클스의 MIRALES를 8글자를 따서 M은 메디테이트, 명상하라. 1초 동안 자기 자신의 호흡하고 있는 걸 그냥 알아채리는 거. 그 다음에 I는 imagine이라고 해서 상상하는 거죠.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need, 독서하라는 거죠. 너무 많이 읽지 말고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직장 가는 것도 힘든데 그냥 한자라도 주변에 어디 책 있잖아요. 그걸 한번 퍼보는 거죠. 그리고 성공. 오늘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제 성공했으니까 너무 1초 쉬운데? 그러면 2자 읽어볼까? 3자 읽어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A는 affirm이라고 해서 확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확언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믿고 꿈을 믿고 원하는 대로 말을 선포하는 거죠. 입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이게 유튜브를 키우셔서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 사람들한테 좀 즐거움 이전에 많은 분들을 소개를 시키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분의 말씀들, 그분이 갖고 계신 그런 마인드를 더 많은 사람한테 좀 공유하고 싶다. 사실 그게 시작하게 된 동기였어요. 핵심은 공유군요. 좋은 걸 공유하고 싶다. 네네. 자, 그럼 공유 한번 외쳐보세요. 공유. 공유. 나는 공유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공유다. 자, 그럼 누구 떠올리세요? 연예인! 자, 매칭 되세요? 돼요. 왜? 그 공유도 정말 사람이 웃는 어떤 그런 인상이 정말 푸근하잖아요. 선생님은 그것보다 세월의 어떤 그걸 뛰어넘어서 초월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보다 더 아름다우신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아시죠? 이제 일본의 혼다켄이라는 사람이 저 유튜브에서 그 이렇게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중간중간에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아름다워. 뷰티풀, 뷰티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를 계속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왜? 부는 아름답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돈은 천한 거야. 돈은 뭐 파봐야 뭐 돈이 나오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 나는 공유다. 믿고 사는 거죠. 왜 내가 공유가 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affirm, 확언하라, 외쳐라. PD, 나 공유처럼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공유처럼 되겠어요? Nope. 안 되겠다. 자, C는 clean. 자기 있는 주변을 정리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짐이 있으면 약간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잣동사니 같은 거 특히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만 꺼내내는 거죠. 네. 이거 버리자. L은 런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윤수 선생님도 팟빵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많은 걸 하시지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책이나 아니면 어떤 이미 뭔가를 이루신 분들의 유튜브나 그런 어떤 방송들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런 걸 찾아서 듣는 거죠. 이는 엑서사이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점프 한번 뛰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일어나서 신나게 그냥 점프 그러고 나서 운동했다. 그리고 그거를 잠재의식의 성공이라고 인식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1초를 성공이라고 계속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성공을 계속 쌓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작심삼일 아니네. 새해 목표 세운 거 1초 만에 다 이루네. 이렇게 잠재의식이 판단해요. 그래서 그게 과학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S는 스크라이브로 해서 쓰는 거예요. 뭔가를 한번 적는 거죠. 1초. 긍정 마인드를 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계신데 네. 이 책을 선물 받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독자로서 네. 뭐 완독은 아직 못하셨을 것 그쵸. 같은데 일부를 네. 보셨겠지만 자신의 변화를 위한 어떤 해법을 네. 이렇게 와닿던가요? 그럼요. 여기에서 제일 가장 눈에 띄었던 게 1초였습니다. 네. 1초였는데 눈 뜨자마자 저는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고 나를 일어날 수 있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일어나는데요. 정말 1분이 아닌 1초가 나의 하루의 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는 정말 1초이다. 네, 맞아요. 그거로 딱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 전 세계 여성 중에서 영향력 1위잖아요. 네.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20년 동안 감사를 아침에 외치면서 일어난 네. 게 자기의 성공 요인이라고 네. 했어요. 또 책을 또 강조하세요. 네. 네, 책을 통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얻었다. 그럼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곤해도 감사라고 하면 일단 일어나서 이제 계속 감사할 거를 이제 RAS라고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해서 RAS라는 우리 대뇌의 망상활성기가 감사를 이제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계속 감사할 점을 줘서 성공할 길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의 경우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괜찮아요, 거부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예. 이제 영어는 보통 no thank you 그러잖아요. 네. 아니요, 그런데 감사해요 가 되는 거예요. 언어학 좀 모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그래서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 왜냐하면 제 친구가 네. 오늘 버스를 탔대요. 근데 앞자리에 있던 어떤 여성분이 맨 뒤에 가서 자기가 딱 앉았더니 네. 바로 앞에 있다가 자리를 확 옮기더래. 네. 그러니까 내 친구도 나한테 무슨 할아버지의 냄새가 났을까? 아니면 내가 들어오는 사이에 무슨 결례가 됐을까? 막 이래서 유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유쾌하지 않은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그 친구가 야, 그럴 때는 자리를 옮겨주니까 네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남이 작가님의 이 감사 메모를 보면서 그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감사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됐어요, 괜찮아요 보다 아니요, 근데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보면서 저도 느낀 거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손살을 치면서 됐어요 됐어요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다 좋은 거를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받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네네. 그래야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를 네. 보니까 네. 그 책 날개에 네.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네. 만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네. 감사를 터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네. 만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는 네. 시간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그렇게 독서에 임하셨는지요? 만 권이라고 하면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1초 습관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1초 습관이라는 이 책에 있는 글자를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독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서점에 갔는데 다 내려놓으면 다 편안해진다라는 책의 제목을 봤어요. 그러면 그게 독서예요. 그럼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복해야 돼. 눈도 안 보이는데 이거 한 권이 정독하는 건 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초 습관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딱 펼쳐서 그날에 만약에 달리기는 피곤에 찜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이 구절을 보면 달리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가서 달려버려요. 1초 안에 즉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즉시 실행하는 만 권의 책을 읽은 거죠. 많은 분들은 만 권을 읽고도 행동을 안 하면 만 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1만 권 독서법이라는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정말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만 읽어서 만약에 이걸 행동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 그럼 그것이 진짜 독서다 해서 거의 만 권을 한 줄씩 이제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읽은 책하고 그 밑에 내가 적용해야 될 한 줄을 그 메시지 만
가지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1초 습관이 있잖아요. 너무 습관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지금 삶을 조금 더 개발하고 싶고 한 권이라도 읽어서 만약에 그 한 글자가 1초라는 글자가 나한테 와닿는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도 젓가락 숟가락 얘기하셨지만 젓가락 숟가락 외치는 거 몇 초면 되죠? 1초면 되죠. 1초죠? 동양의 젓가락. 그렇습니다. 떠올리시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동양의 젓가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이즈 상으로는 네. 보통 셋으로 나눠요. 중국 젓가락과 한국 젓가락과 일본 젓가락인데 중국 젓가락이 길이가 제일 길고 그다음에 한국 젓가락이 가장 알맞은 사이즈고 일본 젓가락은 짧지만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콩으로 옮기는 시합을 했을 때 한국인들 우승을 합니다. 정말요? 네, 그 젓가락 사이즈 때문에. 이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자, 그렇게 이런 책을 갖다가 만약에 글을 쓴다. 그러면 승일 선생님의 책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책이라는 것 이 작가나 쓰는 거야. 그러나 글씨를 알고 어떤 것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작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자신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엄 작가님 말씀대로 네. 내가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나와의 싸움이죠. 이걸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사실 또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자기가 마음을 먹어야 될지. 삶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희 아이가 둘째가 이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미래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들어와요. 그런데 안 되겠다.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간 곳이 서점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책에 있는 그 기적의 습관이라는 책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렇게 해보자. 정말 이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읽고 바로 이제 카페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처럼 같이 하는 같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우면서 수많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평생 이걸 하자라는 1초 습관 쉽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한번 외치는 거 쉽잖아요. 아침에 1초 일어난 것도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일어나서 맞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 당연한 것에 감사를 안 하고 더 큰 거를 바라고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올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서윤 선생님이 진짜로 많은 분들의 롤모델이거든요. 정말 열정이 가득하신데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게 성공이에요. 네. 들숨을 이렇게 쉬었을 때 날숨이 안 나면 이 세상에 없을 수 없잖아요. 호흡 자체. 네, 1초 후에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걸 딱 이제 느꼈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서윤수님 경우는 이제 네. 나다움 감사라는 이 그룹을 이제 이끌고 계시잖아요. 또 엄남미 작가님도 이렇게 초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저서를 통해서 어떤 많은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다움 감사라는 나답게 사는 거. 그래서 나답게 경험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일어나고 호흡하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감사한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해서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나다운 감사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요. 작가님께서는 딱 1년만 말투를 바꿔보자 또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책으로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 집에서 말이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까? 와. 글 제목을 보니까 네.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모든 글에 감사라는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목이 5개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5개 중에 114쪽 네. 진짜 장애는 불평하는 마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우선 수자적으로 114면은 네. 이거를 펼쳐보면 뭔가 안내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철학자시네. 114쪽을 보니까 세상에. 그거 한 편 보는 사이에 제가 이제 69년 동안 살아온 인생 중에 아 내가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살아왔구나 하는 걸 순간에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네. 감사의 과학적 근거 네. 이런 장도 있어요. 아닌 네. 경우는 네. 어떤 때 그렇게 영감을 탁탁 받으시는지.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명상을 해요. 거의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마음이 다 비워져요. 모든 게 텅 비워지면서 계속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1초간 그냥 써보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래서 좀 약간 제가 1초 습관에 그런 방법들을 적어놨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에 네네네. 계셨고 또 네. 영어 교사로도 네네네. 계셨고 작가로 번역하시고 네, 또 이제는 특강 다니시고 네.
작가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 중에 네. 어떤 것이 가장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승일 선생님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삶을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나이비 넥타이. 이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 연예인도 많이 봤긴 봤지만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분을 보고 이렇게 주위의 젊은 분들이 이런 분들의 열정을 닮을 때 저는 정말로 뿌듯해요. 저는 엄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차력 혹시 기억나세요? 차력이라는 게 빌릴 차자에다가 힘력자래요. 네. 그래서 차력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을 자꾸 가까이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길을 빌린다는 거예요. 엄 작가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작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네네. 제가 여행하다가 목격을 한 거예요. 작가의 마음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실행하는 것. 어떤 분이 책을 보는데 How to Sleep Well이라는 책 어떻게 예.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네네. 이 책을 펴놓고 네. 얼굴에 얹어놓고 주무시는 분을 봤어요. 그건 진짜 잠 잘 수 있는 책을 보면서 바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피고 자는 것 같아요. 독자하고 네. 저자하고는 네. 시소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시소가 한쪽으로 가라앉아 있으면 재미없고 네. 어느 한쪽이 그렇다고 없으면 시소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은 작가님이 계시지만 특히 엄남이 작가님 또 많은 독자분들이 시소처럼 이렇게 어울려서 멋진 세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시네요. 책 꼭 책 내세요. 네. 엄남이 작가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시간이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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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